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내 최대 텃밭인 우리 지역에 적잖은 후폭풍을 일으킬 걸로 예상됩니다. 명절 연휴 동안 일렁일 민심의 파도, 주현정 기자가 거리로 나가 들어봤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채비에 나선 시민들. 구속될 줄 알았던 이재명 대표가 밤사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기각된 거 보려고 잠을 못 자고 잠이 쪼까 들었는데 들어본 게 기각되어서 아주 좋아 죽었어. 그걸 안 했으면 죽을 뻔봤어. 앞서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 색출 움직임이 거센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갈라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분열이 많이 있었잖아요. 통합 길로 가야지만이 민주당의 살 길이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좀 정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경제와 민생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죽은 경제를 살리고 사라진 정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장사도 안 된 데다 물가나 엄청 올라간 데다 좀 진짜 참 살기 답답해요. 진짜로. 입 달린 사람은 진짜 정치인들이 뭐하고 우리들 이렇게 고생시킨가 싶고 한다고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정말 안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든 야든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성해야 되고 국민 무서운 줄 알려면. 내일부터 엿새간의 추석 연휴에서 지역민들이 나눌 체포동의안 가결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의 화두가 민주당 향후 지형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